하노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요즘 도전 컨텐츠 꿀잼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귀한 지도 벌써 한 25일에서 한 30일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만렙까지 달성한 것 같고 장비도 얼추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정말 10레벨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유 손에 감각도 떨어지고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낚시도 열심히 하면서 낚시 뭐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었는데 아 정말 이제는 끝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이 쭉쭉 빠집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뭐 운영진들이 뭐 새로운 컨텐츠들을 업로드 하고 있죠. 이벤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뭐 우리의 시련 초반에는 그래도 접속자 수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분, 10분이 지나가도 아무도 접속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인이 힘들다. 너무 무리한 컨텐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컨텐츠였죠. 이 정 컨텐츠가 정복자였는데 그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조인은 잘 됐는데 준비 완료를 안 해서 계속 리셋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컨텐츠가 아싸라비하게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유스티니안의 호의 그리고 유령시장 균열 증명 이런 굶주린 이런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와닿는 컨텐츠는 없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발 밑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건 뭐 던전 앤 파이터에서 나오는 오라 같은 느낌인데 이거 뭐 어디서 또 갖고 와서 이거를 또 적용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판매도 하겠다라는 거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뭐 판매를 위한 컨텐츠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저를 위해서 하는 컨텐츠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실질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 끝에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솔직히 장비도 안 되지만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요, 전장이고요. 전장에서 지금 시즌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순위표를 한번 보면 불지옥 전장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등을 하고 있어요. 4658점 그리고 전설 61%의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 제 목표로 지금 삼은 거는 3등까지는 해보자. 근데 조금 약간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3등이 못한다면 승률이라도 올려보자. 승률 70% 이상 한번 달성해보자. 지금 현재 그래도 승률 1등이라도 지금 승률이 제일 좋은 신분이 68%인데 승률 1등이라도 한번 달려보자가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낚시 노하우를 전수해줬잖아요. 실적으로 낚시 뭐 그냥 대어를 잡는 거 이렇게 약간 뭐 쓱 전달해 드렸는데 와 나는 몰랐어 이 낚시 도감이 따로 있는지 그래서 어제부터 낚시 도감을 채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낚시 도감 솔직히 어마무시하게 상당히 또 많은 것 같고 이게 과연 언제 잡힐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나름 해보면 시간이 빨리 갈 것 같고 요런 컨텐츠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보이시나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낚시 도감 검색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물고기들을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내가 아직 없는 물고기들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낚시터 위치에 찾아가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해보니까 야, 정말 대어만 잡았잖아, 실적으로. 근데 이제 저렴한 물고기도 잡아야 된다니까. 아유, 아유, 너무 힘들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도 심심하잖아. 아, 이제 컨텐츠 이제 거의 뭐할 것도 없는데 뭐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저같이럼 게임상에서 이거 내가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저한테 친추를 혹시 주시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가끔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친추를 주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그냥 긴 말로 넣어주시면 친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친추를 주시면 친추는 안 받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길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릴 건데, 길드를 만드는 건 솔직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전투부대를 제가 창설을 할까 합니다. 전투부대는 회단이고요. HOEDAN 회단이고, 전투평점 2만 점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깍두기로 해서 제가 컨텐츠로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 친추가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깍두기로 해서 몇명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좀 약간 어려운 던전, 우리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 이런 거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조만간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장맛비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분 다운되지 말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